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셀프 정보연구소 안영신입니다. 오랜만에 셀카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을 괴롭혔던 전환법 기억나시죠? 산자부에서 과하게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해서 인증을 받을 수도 없는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그 필수 항목 때문에 정말 어렵게 싸워서 올 7월 1일부터는 이제 현실 가능한 제도를 구매대행 사업자들에게도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심하고 사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7월 1일이 되기도 전에 제2의 전환법과 같은 이번에는 관세청에서 구매대행 사업자를 괴롭히는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을 만들어서 머리 아프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현재 상황을 공유를 드리고 또 똘똘 뭉쳐야 될 일이 발생해서 여러분께 한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돈은 직구할 때 통관 중에 목록 통관이라고 아시죠? 하루에 수십만 건의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빠르게 통관하기 위해서 목록으로만 통관한다 해서 목록 통관 건들인데 목록 통관 건들에 대해서는 뭐 상품명 가격 정보 고객 정보를 넣으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관세청에서 만든 새로운 또 규정이 목록 통관은 건에 대해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지금까지는 받지 않았는데 의무적으로 받겠다는 말도 안 되는 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목록 배제나 일반 통관은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목록 통관 상품마저도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의무상으로 넣으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0불 이하의 목록 통관되는 상품들 중에 미국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하나씩 배송을 하기 때문에 목록 통관 상품에 대해서 많이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는 것은 기존의 고객의 주민번호를 통관할 때 넣었어야 되는 것들을 개인 통관 고유 부호로 대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살때 고객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쉽게 넣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설사 안 넣었을 때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목록 통관되는 상품들이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무조건 필수로 받아야 한다면 현재 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은 더 많은 CS 또 그리고 고객들마저 더 많은 불편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분명 탁상 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목록 통관되는 상품들 중에 상품명 가격 정보를 저희는 다 충실하게 넣고 있고요. 또 그리고 수취인의 고객 정보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목록 통관 목록 통관 상품에서 개인 통관 고유부를 면제하는 조건을 악용하는 일부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 때문에 또 전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 즉 성실하게 규정을 기구하고 있는 우리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또 한번 피해를 보고 불편함이 생기게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는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싸워서 제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또 법이 완전 시행된 이후에는 결국 그 어려움은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이 바로 CS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고 고객도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된 팩트로는 이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관세청에서 고시를 만들었고요. 공청회를 점점점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공청회를 하게 된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라도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구매대행 사업자에 모여서 똘똘 뭉쳐서 이건 너무 불합리한 행정이고 불편한 행정이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아래 공지사항에 행사 일정이 나왔을 텐데요. 설명회, 즉 관세청에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현재 공청회 및 설명회에 가서 싸워서라도 이거는 결국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와 고객들이 피해를 볼 거라 불편함은 있을 거라는 어필을 꼭할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전환법 공청회처럼 수백 명이 모여서 관세청에 쫓아가서 또 싸워야 할 일이 생겼으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에 싸우려고 일을 하는 거 아닌데 우리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또 싸울 테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한테 큰 힘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의견 수렴이 돼서 반영이 될 것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장에서 뵙겠습니다.